농협 경제지주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상생 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국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주식회사 아워홈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 22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협 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와 현대자동차 이광국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상생 마케팅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와 배추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농협은 현대자동차의 후원금 2억 원을 활용해 양파와 배추의 산지 농협 수취 가격을 지원하고 행사 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국산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농협 경제지주와 주식회사 아워홈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물류 인프라 공동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